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 화이자에 이어서 오늘은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FDA가 제약회사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는데요. 환자들이 5일 동안 하루에 두 번 알약을 먹으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병원을 가지 않고 간편하게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집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감염 확산까지도 막을 수 있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일각에서는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제약사인 머크의 알약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치료제가 고위험군에 대한 입원율을 낮추는 효과는 30% 정도입니다. 화이자의 90% 효과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영국과 스웨덴계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백신 부스터샷과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면 델타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자연 완치자 이상의 중화항체가 형성되는 걸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또 항체 치료제가 감염 자체의 위험을 77%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주요 지표들이 속속 먼저 발표됐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미국 증시 휴장이다 보니까 조재길 특파원께서도 좀 행복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개장 전에 나온 지표 중에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관심을 끌었어요. 일단 페드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물가, 특히 이제 핵심 물가 지표, 이게 이제 PCE 가격 지수이기 때문이고요. 지난달 PCE 근원 물가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나 급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83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고요. 전달 상승률은 4.1%였습니다. 페드의 물가 목표가 2%를 완만하게 넘는 수준인데 이것보다 2.5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사실 이 정도 PCE 물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82년 이후 최대폭인 6.8%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같은 상품 가격이 물가 급등의 주요 배경으로 꼽혀왔잖아요. 그런데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주택 임차료가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페드는 PCE 근원 물가가 내년 말에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급망 회복이 지연되면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페드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열었죠. 15일에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계속 뛰면 긴축 전환 속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 이거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이었습니다.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오미크론 확산에도 고용시장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은 게 확인이 됐고요. 페드가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평가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의 대체 휴일에 따라서 금요일 뉴욕 증시 휴장합니다만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역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이고요. 더군다나 월가 근무자들 중 상당수가 연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기관들의 움직임도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서 변동성이 많이 확대된 상태여서 당분간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방역 규제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염성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규제 강화 조치가 나오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 대부분 마무리됐죠. 연료전지 생산업체인 퓨얼셀 에너지는 29일에 회계분기 기준으로 4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조재길이었습니다.